점도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조국 장관과 나경원 대표 등의 자녀 입시에 관련해서 고위 공직자들의 지위와 재산이 자녀들이 교육 특혜로 이어진다는 교육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인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의 활동 등 입시 관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제안하고 이제 뭐 야당도 찬성할 거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좀 동의하시나요? 이 제안에? 뭐 저는 거리낄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